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제니예요. 저희 집 제니. 예, 작은 삽수 하나 얻어서 제가 이렇게 키우고 또 삽목도 하고 해봤는데요. 겉보기엔 멀쩡하게 그냥 괜찮아 보이나요? 그냥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다듬어 가면서 키워야 되거든요. 그냥 무작정 키울 것이 아니라 제가 삽수를 하나 떼냈는데요. 여기도 보면 여기 목질화된 옆에 새싹이 또 났어요. 이런 아이들 떼서 정리하면서 또 삽목도 하고 이렇게 오늘 해볼게요. 우선 소독약으로 이 칼, 커팅할 칼을 소독해주고요. 보통 에탄올이라고 약국에 파는 거 있어요. 이거 하나 사서 쓰셔도 되고 또 그냥 손으로 또 떼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보통 칼로 자르긴 하는데요. 오늘은 또 여기 아래쪽에, 목대 아래쪽에 이 삽수가 있어서 잘안 보이죠? 여기 요 삽수예요. 삽수를 뗄 거라 손으로 살 비틀어 볼게요. 조금 작아요. 이 삽수는 좀 작아서. 최대한, 모두 목대에 상처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라서. 작죠? 어른 아이들도 다잘살수 있답니다. 일단 잘라놓고요. 하나는 제가 미리 잘라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여기 옆에 가지에 붙어 있는 삽수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칼로 살짝 이 목대에 상처 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잘라줄게요. 보세요. 이렇게 큰 꽃대가 달리고 또 이런 삽수가 나왔습니다. 어디 또 볼까요? 이제 세 개? 또 수영도 맞춰가면서, 정리해가면서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따뜻하다 했는데 너무 썰렁하고, 컨디션 떨어지는데요. 또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도 안 좋은데 우리 구독자님 듣기에 얼마나 안 좋을까요? 그죠? 죄송합니다. 요 정도로 정리하고, 목대가 좀 시원해졌죠? 너무 아래 복잡하게 자구들을 잘 달고 가고, 교순들을 달고 가면 이 아이들이 힘들어요. 힘들고, 또, 위로 가야 될 영양분이 아래에서 뺏기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 살펴가면서 이렇게 색깔이 진한 색깔들 있죠. 이 진한 색깔들이 최근에 나온 색깔들이고, 조금 밑에 연한 색깔들이 보면 요게 가지 아래쪽에 있는 잎들인 경우가 아주 대부분이에요. 그런 잎들도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요렇게 그냥 손톱으로 꾹 눌려주면 똑똑 잘 떨어진답니다. 요렇게. 잎 정리도 좀 해주시면 또 쓸데없는 그런 영양 손실도 맞고요. 또 통풍도 잘 되죠. 애들이 기분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손질해 주는 데 따라서 그냥 무작정 풍성하다고 좋은 건 아니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풍성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목대 시원해졌습니다. 위에서 보면 또 빡빡해 보이지만 삽수를 가지고 또 삽목을 한번 해볼게요. 참, 그 삽목할 때는 너무 뭐 물이 바짝 마른 상태나 또 너무 물을 주고 금방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물이 흡수된 상태에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삽수는 조금 크다, 그죠? 그 중에서도 제일 큰데요. 아랫잎장들. 깨끗이 정리해줘야 돼요. 이렇게 정리해주고요. 최소한의 잎으로. 너무 잎을 많이 남기면 얘들 고생해요. 뿌리 내리는데.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줄게요. 이렇게 깨끗하게, 단면을 깨끗하게. 우선 삽수는 제가 다듬을게요. 또두 번째, 이 아이도 제법 크죠? 아랫잎장이라고 생각되는 거, 그리고 꽃대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고, 줄기, 잎줄기들도 깨끗이 잘라주고요. 좀 정리할게요. 살짝 이 사선으로. 그럼 단면이 넓어지면 뿌리가 나올, 흙이랑 닿는 면이 많아서, 뿌리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 아이는 좀 작아요. 하나만 제거할게요. 너무 작으면 또 힘들어요. 뿌리 내리기가.
그리고 이렇게 다듬었습니다. 아, 이 삽수는 너무 길게 하면 또 얘들이 막키 크고 막 그런 게 보면, 이렇게 보면 빵빵하게 이렇게 커줘야지. 키가 훌쩍 너무 크면 안 그래도 베란다 안에서 옷자락이 쉬운데. 예. 너무 처음부터 너무 키를 크게 잡으면 조금 옷자람이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이 흙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흙을 제가 저는 그냥 거의 뭐 흙에 구해받지 않고 이 흙은 제가 다이소에 가면 이런 거 팔더라고요. 포트부, 뭐 파종 그릇 같은 거. 여기는 이 흙은 재활용 흙입니다. 흙 쓰고 남은 재활용 흙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 미리 꽂아놨는데요. 이 흙은 그냥 일반 상토입니다. 상토. 그리고 여기는 보라색은 질석이에요. 질석. 여기도 그냥 많이 그냥 만들어 제가 제라늄 분갈이 하려고 만들어 놓은 뭐 산흙이랑 조금 섞인 그런 흙입니다. 어떤 흙에 해도 그냥 무난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물은 저는 촉촉하게 적셔 놨습니다. 이 유리병은 물구멍이 없습니다. 그냥 막힌 그릇이죠.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사이즈를 너무 막큰 것보다는 자기 몸에 이 삽수 몸에 맞는 그릇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 제가 작은 아이는 작은 그릇에 심어 놨죠. 이렇게 심어 주고요. 뭐그 지피 삽목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지피 삽목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도 제가 다이소에 가서 사다 놨는데 그냥 안 하고 그냥 일반 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루톤 가루를 가끔 발라주는데요. 이안 발라도 상관없습니다. 또 밝은데요, 이 루톤이 약간 무름 방지를 위해서 발라주는 것도 좋고요. 끝에다가 살짝이 한 번만 이렇게 톡톡. 오히려 뿌리 내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한번 이렇게 톡톡. 이 아이는 밝은지 안 발라줬었어요. 제가 이렇게 톡톡 발라주고요. 농약방에서 하는 그 약품이기 때문에 맨손으로서 하고는 손을 꼭 깨끗이 씻어주세요. 물을 미리 적셔놨고요. 그냥 이렇게 쏙 집어넣고 가장 여기 흙과 삽수가 동떨어지지 않게 그냥 양쪽으로 꼭꼭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그냥 쑥 집어넣기도 하는데 그냥 저는 항상 그냥 나무젓가락이나 이런 걸로 미리 길을 만들어 줍니다. 꼭꼭. 질석 삽목도 잘안 하거든요. 그냥 일반 상토 뭐 화분 그냥 흙 무비상토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 비료 성분이 없는 그런 상토를 쓴다고도 하시는데 그냥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재활용 흙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 제니가 뭐 특별히 막 까탈스럽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삽수를 꽂은 후에 관리를 해야 되겠죠. 햇볕 쨍쨍한데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컨디션 안 좋을 때 햇빛에 나가면 안 좋습니다. 이 아이들도 한 2주 정도는 반 그늘에 그냥 햇빛도 스쳐 지나가지 않는 그런 베란다 안쪽으로 두고 어느 정도 까실까실해진다 싶을 때그 습기 유지가 돼야지만 얘들이 그 뿌리가 완전히 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물을 흡수해서 살아갈 힘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촉촉하게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갔다 보시고 또 이렇게 약 위특에 살짝이 마른다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또 저면 관서 해줘도 되고요. 그냥 위에 포트로 줘도 됩니다. 이거 심었으니까 처음에 물이 촉촉한데요. 가장자리로 가요. 이렇게 물을 주면 요 삽수와 흙의 공간이 아무래도 없어지겠죠. 이렇게 해야지만 뿌리 내리는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뿌리 얼마나 내리는지 잘 살고 있는지 다음에 또 한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가 그렇게 삽목으로 키워낸 아이고요. 이렇게 또요 아이랑 잘 크고 있습니다. 엄마처럼 쑥쑥 예쁘게 크고 있죠. 이렇게 목대가 시원해진 제니 보니까 저도 좀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오늘 제니 정리하면서 삽목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